오늘은 앞에서 제2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우리 방준사님이 같이 읽어줄래요? 앞에 마이크 대고 네, 2장 우리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2장 10절,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느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니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오라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곳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 20고루 곡식 너희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이 그의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에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학계에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네, 노트에 메모하면서 같이 한번 했습니다. 학계에서 떠납시다. 학계에서. 네, 학계에서. 원래 이 학계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이에요. 학계에서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축제. 네, 이 여호와의 축제라는 말은 바로 학계에서의 히브리식 이름의 뜻인데 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제2의 학개가 되어서 여호와의 축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5년, 10년, 20년, 3대, 4대 이렇게 다니면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세운 가정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가정에 선교사를 배출하고 그 가정에서 장로를 배출하고 그 가정에서 집사, 권사를 배출하고 그 중에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한 대의 그룹이라는 회사를 세우신 혹시 이름 기억하여? 대의 그룹 최의숭 장로님이라고 계셔. 최의숭 장로님. 예,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알 거예요. 최의숭 장로님이라고 저희 금부동 개척교회 자주 오시고 또 저희 교회가 앞으로 100개를 세울 때 또 오셔서 집회를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최의숭 장로님 너무 좋은 멘토 중에 한 분이 최우승 장로님인데 이 장로는 어릴 때에 결심을 했어요. 다니엘이 어릴 때 뜻을 정한 것처럼 본인은 사장이 꼭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일하겠다고 사장이 되겠다고 월급쟁이가 아니라 사장이 되겠다고 이번에 우리 새로 등록한 어느 성도님 한 분도 새로운 사업을 꿈꾸는데 어제도 제가 통화를 한참 하는데 또 우리 백석대가 후배야 후배 근데 법대를 나왔는데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새벽기도부터 내가 그랬죠. 그러려면 새벽기도부터 하라고. 새벽기도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우선순위가 이 학계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도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나중에 아무리 농사를 많이 해도 이 농사가 한 채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나도 거둘 수가 없는 거지.
어, 나이 70이 됐는데 80이 됐는데 그저 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냥 건강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부터는 사역을 위해서 젊은이를 키우고 일꾼을 키우고 교회를 향해서 집중을 하고. 할렐루야. 이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전이야. 주님의 몸이야. 이 교회는 어느 장로의 것도 아니고 목사의 것도 아니고 누구시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라. 주님의 몸. 우리 모두가 부름받아서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거지. 한국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야. 주님의 몸. 한국교회가 뭉쳐야 돼. 할렐루야. 이 교회를 깨뜨리고 한국교회를 혼란시키면 안 되죠. 혼란시키게 하는 어두명은 다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말씀에 늘 가까이하게 만들어주셔야 돼. 이번에 중고등부 주일학교 또 청년 리더들 순례를 가잖아요. 저는 여기도 금식집회가 전 목사님 있어가지고 저는 못 가는데 이 정말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런 순례를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면 학교에 10시간, 100시간보다도 1시간 이 순례를 통해서 완전히 아이들이 달라져요. 성령께서 어루 만지시니까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문학이 해결돼. 인문학이. 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증거가 줘야죠.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이빨 다 빠지고 시골에서 막걸리 한잔 마시다가 맨날 길에 쓰러져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거의 술로 사셨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술을 댄 적이 없다니까. 술을 마실 수도 없는. 내가 삶이 너무 기쁜데 너무 막 감사하고 어릴 때부터 꿈이 주의 종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이 생기니까 잘 수가 없더라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40년 50년을 뛰어오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꾸준히 해보세요. 여기 우리 방준사님 늘 간증해요. 어디 가면 저렇게 인생을 사는 분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방송,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우선순위를 날마다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우선순위가 틀리니까. 근데 이 최우승 장로님은 자기 생에 나는 사장이 되어서 주의를 많이 하겠다고. 할렐루야. 그 국회에서 11조를 자기가 제일 많이 하겠다고 어릴 때부터 결정했어. 근데 11조 하는데 와, 그 동대문인가요? 포목상 하신 분이 항상 1등이야. 포목상. 그 저기 옷감.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일반 회사 다니니까 돈 많이 못하니까 10에 2조를 드린 거야. 2조를. 몇 조를 드렸어요? 어, 그분한테 1등을 늘 뺏기니까 꼭 1등하라 그 말이 아니지. 그중 열심히 있다는 열심히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자기는 사상에 대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막 두 번째는 뭐냐 자기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야.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가르치는 일을 자기는 교육사업에 교육에 헌신하게 돼서 나 이제 대학 교수가 됐어. 나중에 사상이 되고 엄청나게 큰 기업을 하잖아요. 세 번째 뭐냐 나는 내 목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늘 협력하고 서로 동역하고 옆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무슨 벽돌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옆 사람을 존경해주고 항상 옆 사람을 얼마나 세워주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요즘 우리 정광호 목사님 그저 친구분들 보면 40년 30년을 함께 친구가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친구가 있나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어떤 그 전 목사님 친구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자기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이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돈 빌릴 수가 없는데 전 목사님한테 살짝 말했는데 전 목사님이 그 동생의 그 사업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건축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건축업장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전 목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정광 목사님은 신학생들을 박사까지 다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난 참 목회자로서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신학생을 도운 적 있습니까?
선교사를 도운 적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만 세상 욕심만 가득해서 인생의 시간이 다 가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오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자.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꾸자. 이 학계서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 그 자유를 주셨는데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그저 그냥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시간이 다 16년이나 지나버렸어. 그때 이 학계라는 이 정말 나이 많은 80 먹은 선지자가 이 두 사람을 깨우잖아요. 첫 번째 누구를 깨워요? 수르바벨. 따라합시다. 수르바벨. 수르바벨이라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깨우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라는 이 대제사장을 깨우죠. 두 사람을 깨우니까 이 두 사람이 온 백성의 마음을 깨워가지고 약 16년간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16년간 지어지지 않은 것을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해버렸어요. 여러분 시간이 밀도가 있어.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은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지난날 시간이 많이 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라. 굳세시기 바랍니다. 아멘. 굳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2장 4절에 말씀하죠. 여수르바벨아 굳세어라 스스로. 아멘. 여호수아야 굳세어라. 온 백성들아 굳세어라. 사단의 무기가 뭐죠? 사단의 여러 가지 무기 중에 하나가 낙심을 시켜요. 낙심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낙심 주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안 돼. 부모들 조심해야 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낙심되는 말을 던지면 안 돼요. 아들아 너 할 수 있어. 딸 너 할 수 있어. 유치원 선생님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격려하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큰 힘을 대잖아요. 큰 힘을 대. 아멘. 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제가 딱 오면 아가 목사님 얼마나 추워하면서 제 손을 꼭 만져주세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리고 어릴 때 제가 등이 가려울 때 어머니한테 등 긁어달라고 내가 맨날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도 가려운 줄 알고 아들 등 대 그러면서 내 유일한 낙이 뭐냐 내 등 대는 거야. 등 대는 거. 그럼 어머니가 등을 긁어. 오늘은 새벽에도 오늘 4시에 일어나서 등도 긁어주셨어. 근데 어머니가 손톱이 길어가지고 아프더라고. 근데 아프다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등을 빡빡 긁는데 아주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이제 오늘 지금 대전에 아침에 일찍 가서 집회 끝나고 저녁에 와서 어머니 손톱을 깎아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지금 가졌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옆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천군 만군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소망 얻고.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교회에 적어도 장로가 되고 교회 권사가 리더가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내야 돼. 예배 시간에 권사는 권사인데 예배 시간이 없어. 어떤 권사들은 낮에는 열심히 와서 봉사하면서 예배 시간이 딱 없어. 이거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지.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거지. 예,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에 시간이 있고 예배를 위해서 사업장을 주고 예배를 위해서 주는 건데 예배에 앞장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 왜 그러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런던에서 기차 타고 저 세인 앤드류 그 대학가에서 거기까지 쭉 기차 타고 가는데 물었어요.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물으니까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다니니까. 아버지가 영국이 다 무너졌다니까. 영국 왜 무너졌을까? 부모들이 문제야. 부모들이. 부모들이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선조지가 돼버렸어. 주일학교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5%밖에 안 돼. 그리고 어른들은 좀 있어.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어른들이 좀 작고 애들이 많고 그래야 되는데 역삼각형. 어른들은 많은데 다음 세대가 없는 거지.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 신경을 안 써. 왜? 다음 세대는 돈 많이 들잖아. 주야 이번에도 아이들 수련회 갈 때 돈 많이 들잖아. 그런데도
열방 제자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막 투자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이번에 지금 김문하 목사님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데도 청년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는데 한 명 한 명 중보기도 하고 오늘도 7시간 기도를 해. 아이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무장시키면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한다니까. 이렇게 새벽에 우리 안준자 고사도 이 추운 날에도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아멘. 오늘 또 정용희 집사가 나와서 이제 거의 끝장 끝났어. 할렐루야. 정용희 집사가 나왔으면 다 끝났어. 저분은 막 귀가 아파가지고 한 2년 전에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귀가 많이 아팠는데 귀 다 나왔지 뭐. 남편 사업에 엄청나게 일하죠. 자녀들 다 일어나죠.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 구역장 누구요? 정 집사님? 강수명 목사님. 할렐루야. 구역장 잘 만난지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오늘 새벽 말씀 이 학교에 오신 여러분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너무 이래는 순서가 있어. 항상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아멘.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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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셔. 아멘. 여러분을 수고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셔. 아멘.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이런 헌신을 시키는 거야. 아멘. 아멘. 어떤 경우도 세상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말씀에 특별히 이 학교에서를 크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라. 떠납시다.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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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에요.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거룩하라. 자, 학교에서는 크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물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언제 말씀이 이렇게 임하냐면 첫 번째 6월 1일 날 따라합시다.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건축하라. 따라합시다. 건축하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그 음성을 들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저 북녘 땅에 무너진 저 제단을 다시 세워야 돼. 우리 정광호 목사님 지금 정말 복음 통일을 향해서 외치는데 반드시 북한에 무너진 저 제단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의 공산주의 사상을 떠나가고 복음으로 자유 통일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심령이 먼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지. 마음이 뜨거워야 돼. 마음이 그래야 건축할 수 있지. 아멘. 난 여러분이 단순히 그저 집안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건축하라 이 말씀이 강하게 임해. 6월 1일 날 첫 번째. 자, 두 번째 언제 임했어요? 6월 1일 말고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두 번째 언제 임했죠? 7월 21일. 저 구역장님 대단하시네. 저 구역장님은 매주마다 12명씩 새가족 의원들로 막 기도하는 분이 저 구역장님이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월 2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며요. 두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면서요?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7월 20일 날 2장 1절로 9절까지. 아멘. 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메모하고 정리하고 여기 앞에 집사님은 벌써 다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적지도 않네.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 안 적어도 괜찮아. 근데 메모하셔야 돼. 왜 일본 나라가 우리가 지죠? 독도는 우리 땅이었어. 우리가 오래 살았는데.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죠? 그건 바로 국제 많은 이 지도에 일본 땅으로 표기가 돼 있어. 일본은 기록 문화. 우리는 그냥 내가 살았으니 우리는 기록해야 돼. 늘 매우 일본이 우리보다 30년을 앞장선다니까.
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정말 근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지금 막 예수 안에서 막 무장하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반드시 반드시 일본을 복음화시키는 강력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생각하면 일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물론 지난 과거 역사에는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정말 밉죠. 밉죠. 그러나 외교는 선교는 이 지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외교는 감정으로 하면 안 돼. 외교는 실리로 해야 되고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은 원수의 나라였지만 그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 아멘. 일본 땅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적은 숫자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 몰라. 그들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플로신학대학을 하니까 그 도서관에 일본 학자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 학자들의 책이 많았어요. 깊어요. 신앙이 아주 깊어요. 신실해요. 우리 금호동 교회 우리가 그 상가 전체를 매입할 때 일본에 있는 일본의 어느 성도님이 1억을 보내오셨어. 일본의 성도님. 할렐루야. 난 여러분 정말 정말 신실한 믿음 가지고 일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난 우리 열방지자교회가 앞으로 전세계 8천 교회를 세우고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에 엄청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담대해야 돼.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셔야 돼. 아멘.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갈 지어다. 사단이 주는 무기 중에 제일 큰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는 무기 중에 제일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의심이야. 의심. 또 우리 두려움이야. 두려움. 의심과 두려움. 그런 찬양했죠.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버려야 돼. 할렐루야.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죠? 새벽에 기도할 때 의심이 또 나가거든요. 새벽에 기도할 때 두려움이 또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것 중에 거의 99%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들이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두려움. 아이고 내 죽으면 어떡할까? 내 자식이 어떡할까? 막 두려움. 이거 두려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풍당당하게 따라합시다.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전도한다. 할렐루야. 요 집사님 대단하네. 할렐루야. 구역장이 누구야 거기는? 구역장 누구야? 할렐루야. 우리 강수경 원사님은 구역장을 너무 구역이 막 성장한다니까.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언제 임했어요? 9월 24일 날. 답시다. 9월 24일 날. 9월 24일 날 어떤 말씀이냐면 거룩하라. 떠납시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예. 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거룩하라. 떠납시다. 거룩하라. 이 말씀. 그 다음에 우리 내일 할 거가 9월 24일 날. 같은 날 두 번 임한 거죠. 같은 날 두 번.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요거는 확신하라. 다시 확신하라. 확신하라. 예. 한번 따라합시다. 건축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담대하라. 세 번째, 거룩하라. 네 번째, 확신하라. 그래서 이 학계서를 이 학계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네 번의 말씀이 임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요. 말씀이 몇 번 임해요? 네 번이 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임하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메모지를 꼭 가지고 기도해요. 새벽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 교회가 새벽에는 불 끄니까. 그러니까 볼펜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내 심령에 음성을 주세요. 그 음성을 내면의 음성, inner voice, 내면의 음성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메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째 딸 에스터를 위해서 요즘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얘가 사춘기가 왔어요. 사춘기가 와서 그냥 아빠 말에, 엄마 말에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도 많으십니다. 많으셔갖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애들하고 막 부딪히면 너무 기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눈높이로 맞춰야 되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주로 야단은 누가 칠까요?
우리 와이프가 쳐요. 할렐루야. 부부가 다 같이 치면 절대 안 돼. 교육할 때 아빠가 야단 쳤으면 엄마는 감싸줘야지. 요즘에요. 집 나가. 그러면 집 나간다니까. 집 나간다니까. 진짜요. 한번 우리 에스더가 집 나간 적 있어요. 그때가 다섯 살 때인가요?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아니, 다섯 살 아니지. 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얘가 지금 학교 수업을 안 씁니다. 그러는 거야.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우리 딸 지금 저 그 거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줌에 안 나타났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컴퓨터를 딱 켜놓고 게임하고 있는 거야. 게임하고 있어. 어메 정말로 똑똑해요. 할렐루야. 우리한테는 공부한 줄 아는데 근데 우리 요즘 사사학교는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학교도 비싸고 또 돈도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야단을 딱 야 그러려면 그렇게 하니까 제 집 나갔다니까. 경찰이 찾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애가 나가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옥상에 있어. 여러분 꼭 나가면 옥상을 찾아봐요. 옥상 여자아이니까 집 나가면 얼마나 아무것도 안 잡히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근데 돌아왔는데 이제는 교육 방법을 엄마가 야단 쳐주면 아빠는 감싸주고 아빠가 야단 치면 늘 감싸줘야 돼.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꼭 필요하거든. 근데 어릴 때 이 어태치먼트 심리학적으로 이 레포 어릴 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애들이 일꾼이 된다니까. 어디를 가든지 엄마가 나와 함께하구나. 아빠가 이걸 가지니까 애들이 큰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유치원 선생님들 원장님들 사랑받은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큰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교회가 꼭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건축하라, 담대하라, 거룩하라, 그 다음에 확신하라. 이 네 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거룩하라.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이 학개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학개 선지자야 이렇게 이 고기가 있는데 고기가 하나님께 드릴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이 보자기에 쌌는데 이 고기에 북이나 또는 포도주 이런 게 묻어버리면 이게 거룩한 고기가 거룩한 주님께 드릴 게 되겠느냐? 제사장들에게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사장들이 말 아닙니다. 이건 거룩하게 안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상의 국물이나 포도주에 묻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는 뜻이요. 구별된다는 뜻이요. 할렐루야. 본래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은 뭐냐면 에클레시아, 클레오.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낸 것이 바로 교회야, 교회. 그렇다고 세상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름받은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읽어봐요. 우리 2장 보십시다. 2장 9절 말씀,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니니라. 따라합시다. 아니니라. 난 여러분이 예스와 노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기야. 거룩히 들 우리 마음이 돼. 우리 마음이 세상 것에 물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면 안 돼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옛날 어떤 분이 그랬대. 부흥사 목사님 그랬어. 새벽기도 끝나고 동네 집으로 가는데 이 담에 호박이 하나 열린 거야. 호박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담의 호박인데 따가지고 집에 간 거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기도했으면 기도적 삶을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내가 굶주려도 남의 호박을 내가 따면 안 되지.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이나 모두 피조물에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경계, 바운더리, 바운더리. 이 새는 이 물속을 날면 안 돼, 죽어. 그리고 이 물고기는 하늘을 날면 안 돼.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공중에 있어야지 이 피조물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떠나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하면 안 돼. 아멘. 절대 뒷담화 까거나 막 험담하면 절대 안 돼. 성경 몇 구절 외워가지고 막 주의종을 까고 이런 거는 진짜 이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 자녀들도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정말 정말 옆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여러분이 이 거룩한 고기가 보자기에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선을 정해야 돼. 아멘. 칼날같이 경계선을 정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말씀 앞에 서래,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래, 기억하래.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비결의 첫째는 말씀. 떠납시다. 말씀. 그 다음에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멘. 자, 첫 번째 말씀 앞에 뭐라고 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절 같이 시작. 말 하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제사장에게 율법이 되어 물어 이르기를. 여러분 늘 율법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 캐논 크리테리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는 잠언서를 꼭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합니다. 말씀을 계속 오늘 4일이죠 4일 오늘 4일 맞죠? 네. 말씀을 늘 먹고 그러면 옛날에 읽었던 10년 전에 읽었던 이 잠언서 말씀이 오늘 또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내 심령에 내 말을 다가오는 잠언의 말씀을 다 가지고 살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아멘. 하늘의 지혜가 생겨요. 우리 아버님은 이 점포가 다섯 개나 있는 부자였어, 부자. 우리 아버님이 6.25 전에 참전하시고 백마고지 전투를 누빈 분이야. 우리 아버님 군부는 내가 해요. 9333305가 우리 아버님 군부야, 군부. 그때는 전투 다 끝나고 나서 이 군대 휴가를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안 시켰대요. 시골에 어머니가 계신데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예쓰던 마음. 어머니께 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젊은 21살 22 이 청년 양금주죠. 저희 아버님이 양금주라 청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이 또 왔는데 나주에서 과수원을 도우면서 이렇게 점포를 해놨는데 우리 아버님이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그냥 마음이 너무 착해서 다 믿어. 그래서 보증을 썼어. 보증을 성경에서 서라고 그랬어요? 안 서라고 그랬어요?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보증 쓰면 안 돼. 아멘도 더럽게 안 하네. 아멘도 안 하죠. 그래가지고 사업 다 망한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보증 쓰면 안 돼. 가장 가까운 사람도 쓰면 안 돼. 돈 잃고 또 뭔 잃어? 사람 잃어. 차라리 그냥 도와줘. 차라리 도와주라고. 차라리 도와주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도와주라고. 할렐루야. 혹시 오늘 2023년도 그 전에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다 잊어버려. Forget. Former things.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2003년도가 4년도가 힘 있다니까. 그냥 그 사람 막 그러지 말고 그것이 지난날에 잘못한 거야. 잘못한. 말씀대로 율법을 기억하지 않은 거지. 율법을 기억하지 않아서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함부로 보증 쓰거나 그러지 말라고. 아멘. 저도 목회 현장 가운데 이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거야. 별의별 사람. 마음이 좋으니까 다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깨닫게 하셔. 따라오는 사람만 세우라고. 따라오는 사람만. 그저 그냥 막 세운 이런 사람들 세우다가 있는 사람까지 놓친다니까. 난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이 가라앉아 가고 멈추면 멈추고 말씀대로 살면 자유가 넘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셔, 복을 주셔. 오늘 19절에 복을 준다고 말씀하셔. 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 단어, 이 복이라는 바라크, 따라합시다. 바라크. 이 복이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은 집 한 채 사고, 이 사람은 집 주택 사고 이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야. 영생을 받은 거야. 영생을. 새 예루살렘을 품고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품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뭐 어렵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몸 약할 수도 있어. 나이 들면 이빨도 흔들리고. 우리 정용호 사는 이번에 이빨 이거 가는 얼마나 아프겠어. 오늘도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 못 나. 몸이 아프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낙심하지 마라. 아멘.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으니까 거침없이 거침없이 남은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봐봐요. 19절 다 같이 한번. 19절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거기다 죽으세요. 그러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송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왜? 우선순위가 잘못돼가지고 율법을 팽개쳐버리고 그저 그냥 거룩한 고기에 보자기에 쌌는데 국에도 묻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아멘. 복을 주리라고. 아멘. 아멘 좀 세게 하세요. 복을 주리라고. 아멘. 그 복은 그저 아파트 한 채가 아니고 뭐 애들 뭐 진급하고 뭐 좋은 대학 그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이 비교할 수 없는 u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아멘.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아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내 모든 것이 다 죽고 모든 걸 다 얻는 이 엄청난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이런 사람은요 병이 돌아갑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아멘. 돌아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안고 오는 거예요. 복을 안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곡식 종자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거기다 주고 오세요. 복을 주리라. 복을, 이 복은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니까 비교할 수, 바라크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비교할 수 있는 복.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다 부르신 것은 여러분 똑똑해서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이 복을 이제 나누라고. 너가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족을 떠나 네가 나에게 오면, 내가 이 근으로 오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이 복의 근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잖아요.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애국운동 물론 중요해요. 애국운동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말씀.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분이 비판해요. 아, 목사가 무슨 정치에 미친. 아니에요. 정치에 미친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말씀을 보니까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흘러가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계에 이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교육계에 열심을 내야 돼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영어를 통해서 예수를 지금 요즘에 사사학교 지금 중국어가 터지고 있어. 중국어가 터지고 있어. 할렐루야. 중국어를 통해서 중국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말 힘있게 정말 너가 옛날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아께서 2장 19절 말씀. 왜? 너가 전 지대를 놓을 때, 이 성전에 단을 놓을 때, 이 성전에 기초를 세울 때 그때부터 역사한 거지.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자기 일만 돌아보고 자기 집만 돌아보고 자기 집만 돌아볼 때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다 나중에는 이 얻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거침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학교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한번 찾아봐요. 기억하라. 우리 한번 15절 먼저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이제 오라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 도리에 의지하는 때를 기억하라. 기억을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때, 무관심할 때 그때를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일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오늘 15절에서는 무관심한 때를 기억하라고. 무관심한 때. 그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니까. 계속 읽어봐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봐요. 15절에서는 무관심하던 때 다시 한번 15절 시작. 이제 오라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이 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그죠? 성전이 파괴되고 돌 위에 돌 위에 놓이지 않는 파괴된 때를 기억하라. 그때 왜 그랬냐? 15, 16절 시작. 그때에는 20고루의 곡식더미를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틀에 50고루를 길렀는데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없어지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에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을 때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 재앙이 일본 나라에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일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영적으로 현상적으로는 너무나 불쌍한 민족이죠. 갑자기 막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평생을 일구었던 집들이 다 무너질 때 일본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 이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거 수명 거의 다 됐어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이제 더 바르게 써야 돼. 정말 이 새벽 말씀재단 여러분 살리려고 주셨으니까 이 새벽 말씀재단에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맨날 잠퍼 자고 맨날 게을러가지고 어떤 일 하겠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뛰어야지. 아멘. 어떤 일이든지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예, 네, 답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셔요.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면 재앙이다. 이게 공식이야. 공식. 성경에 나온 공식이라고. 오늘부터 주의 일에 늘 관심. 이번에 주일학교 중고등 수련회 하잖아요. 여러분 가능한 자녀들을 보내세요. 평생에 아이들이 답을 가져. 어떤 답이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래서 축복. 하나님의 오늘 계속 읽어봐요. 결론하고 마치겠어요. 그 다음 우리 19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은 날부터 기억하라. 할렐루야. 성전에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던 그때부터 하나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들이 집사에 사면 감당하고 권사에 사면 감당하고 멘토에게 순종하고 너희가 정말 순종할 때 어떻게 일어났는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면요, 내 마음에 평안하더라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 가니까 내가 편해요. 하나님이 막 나를 사랑하니까 집안은 가난하고 아버님은 술이 많이 취해있고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동네가 너무 편안하고 사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와, 이 평안을 정말 이 평안은 누구 말할 수 없죠. 밤에 군대에서도 이 여름이 되면 북한에서 경보병대 특수부대가 빨대나 물고 남한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수색대라고 수색대 원들이 그 강화를 지켜 이 임진강을 넘어서 이 산발선을 넘어서 이 GOP를 넘어서 GP까지 들어가 휴전소 안에 들어간다니까. 그 빨대나 물고 이렇게 북한이 넘어와. 그러면 머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 교육 받으니까 어느 날 제 앞에 이 머리가 세 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한 첩이 막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놀래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이등병 때 들어갔는데 우와 간첩 잡으면 세 개 일주고 유학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간첩이 아닌데 내가 총을 쏘면 육해공군이 비상 걸려가지고 나는 영창 가야 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머리가 세 개가 왔다 갔다 지나가니까 내가 이 마음이 막, 여러분 개가 싸울 때 개가 머리가 어떻게 되죠? 등이? 우리 안군사님 어때요? 개가 으르렁거릴 때 개가 머리털이 어떻게 돼요? 답은 선다가 정답이야. 싸울 때 개가 어때요? 머리털이? 내 머리털이 삐죽이 서더라고. 머리털이 막 우와 막 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첩 잡으려고 이제 우리는 무전기를 그때는 안 쓰고 50m씩 초소가 있는데 줄을 당겨 줄을. 나타났다고 지금 간첩이. 두 번째는 쏠 준비하라고. 세 번째는 발사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까지 당겨서 두 번씩 톡톡톡톡. 그런데 이제 쏠려고 했다는데 고참이 저쪽에서 기어와가지고 기어오셔가지고 기어오셔서 내 머리통을 탁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저거는 물개야 물개. 물개요. 나 물개를 간첩인 줄 알고 쏠 뻔했다니까. 경험이란 게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참 그러면서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할렐루야. 막 예수의 보혈이 임하니까 그 강한 이제 새벽에 딱 일어나서 나오는데 찬송이 터지면서 너무 편안하더라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 보혈이 내 마음에 덮치니까 평안하더라고. 그 해질 무렵 강한 아침 새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두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임하면 아침이 반드시 올 거예요. 영원한 아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말고 국방을 지키듯이 이 민족과 열방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착한 하루 기억합시다. 성전 돌이 위에 돌아도 없을 때 폐허가 될 때 왜 폐허가 됐는가. 그리고 성전을 지들을 놓으니까 놓을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정말 열매가 맺는 복을 내가 주리라. 엄청난 여러분 2024년도 1월 달에 1월이 바로 1년 농사인데 이번에 정말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말씀학교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하하고요.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로 마지막 시대 키우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 말씀 사역자 12만 명을 키우자고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키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8천 명의 글로벌 청년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를 키워낼 수 있도록 지난주 우리 유일 간사가 학교선생님 설교를 하는데 야 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두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키워내는 역사할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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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리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남성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 학계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나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우리 모든 사람이 우선순위에 바뀌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종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강력한 종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 1시에 대전 중문교회에서 우리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엄청 바쁜 중에도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모두 축복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전 목사님과 모두 친구 목사님들 모두 안전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매석이죠 200석 천만 서명을 향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달라고 오늘도 1시에 우리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명으로 나갈 텐데 모든 조장들 리더들 우리 구역장님들 앞장서시고 특별히 저 8시에 또 말씀 청교도 말씀 사경회 했으니까 여러분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